안녕하세요, 정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흑강공권 구매 영상 조회수가 55만회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많이들 여쭤보셨던 게 여행사별로 어디서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바로 짚고 넘어갈 텐데,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바로 여기 항공 카테고리 가셔가지고 공룡 구매 항공권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역 선택이 다 바로 나오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사카를 갈 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를 출발 기간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5월 23일 날 출발부터 5월 24일 날 출발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23일에서 24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출발일, 도착일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이거 다 둘 다 출발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23일 출발, 24일 출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구매 항공권 같은 경우는 우리 스케줄을 정하고 나서 항공권을 구매하려고 찾는 게 아니고, 공동구매 항공권이 주가 되거나 아니면 내 스케줄이 이쪽 스케줄에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될 때 한번 메리트가 있는 항공권이에요. 그래서 기간 자체가 4일 또는 3일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래서 3일은 당연히 이제 2박 3일, 그러니까 23일에 갔다가 25일날 오는 뭐 이런 기간인 거고, 4일짜리 같은 경우는 23일에 갔다가 26일날 오는 거. 그래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패키지에서 판매를 하는 좌석을 공유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 요금별로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뭐 요거 누르시면 될 거고, 싼 거부터 보자 그러면 4일짜리는 대신에 보시면 점심때 갔다 점심때 오는 이런 스케줄입니다. 그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스케줄은 3일짜리 밖에 없어요. 2박 3일짜리.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출발 같은 경우에 뭐 23일에서 25일날 갔다 왔다 오는 게 유류택스 다 포함해 통금액이 1인당 뭐 31만 6천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요걸 가신다든지, 나는 인천에 출발할 건데 근데 보면 인천 출발은 지금 이날짜에는 없어요. 그죠? 그럼 이날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이날짜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 가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날짜별로 들어가서 조회를 하셔가지고 있으면 땡큐입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조회를 한번 싹 누르시면 출발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최소 출발 인원이 0명이거나 몇 명이거나 이것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최소 출발 인원이 0명이면 그냥 한 명만 예약을 하셔도 무조건 출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2명 적혀있다 그러면 일단 최소 2분 이상 예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 부분도 꼭 체크를 한번 하시고, 여기서 인원 지정하신 다음에 바로 예약하기 누르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나와 있는 규정 간단하게 확인 쭉 한번 해보시고, 수화물 같은 건 보죠. 인터넷에서 항공권 바로 구매하실 때도 요금 되게 저렴한 거 아싸 하고 잡으셨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수화물 규정에 수화물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꼭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 이 공동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는 특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수화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메인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나라 항공 카테고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뜨는데,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할인 항공권 보기 바로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나는 오사카로 간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 출발 기간 시작일, 출발 기간 종료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 항공권 구매하는 것과 다르게 공동 구매 항공권은 내가 가는 날, 그 다음에 이날에서 이날 정도 출발까지는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날짜로 이렇게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23일날 갔다가 뭐 24일날에도 난 출발이 된다 이렇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가격 낮은 순 누르시면 뭐 이 정도 금액대부터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인천 출발은 아까 모두투어도 그랬지만은 점심때 갔다 점심때 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오전에 9시 반에 갔다가 오후에 뭐 4시 10분 오는 이런 편수 같은 경우는 좀 쓸만하겠다. 그죠? 대신에 35만 6천원. 그래서 이 요금과 에어부산 홈페이지 또는 타 항공사에 있는 요금들을 조회를 쫙 하신 다음에, 아 이게 좀 저렴하다 하면 이걸 이용하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구매하신 항공권 때가 더 저렴하다는 경우에는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금 규정 보시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 요금 규정 여기에다가 설명해놨죠. 최소 출발 인원이 1명 이상이니까 1명 이상 무조건 출발이 된다 라는 내용이고, 수수료 규정들 이런 내용도 쭉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여행이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달라요. 항공 카테고리에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죠? 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행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회를 해보셔야 되냐면, 해외여행 카테고리에 들어가셔가지고 방콕 파타야다, 방콕 파타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그냥 상품이 쫙 깔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낮은 가격순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방콕 왕복 항공권 그리고 여행자 보험 포함해 5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상품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그냥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요거는 3박 5일이죠 5일짜리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날짜는 뭐 내가 또 5월 23일날 가겠다 그럼 5월 23일날 거 딱 찍으면 진에어로 해가지고 31만 9천원, 그 다음에 TA항공을 해가지고 33만 9천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여행이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최소 출발 인원이 1명이고 남은 자리에서 1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요금과 이것도 지금 유료 할증료 포함이죠. 그래서 이 요금과 우리가 방콕을 가는 항공권과 비교를 해보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트랑 항공권을 조회하고 싶은데 낮은 가격순 딱 눌렀는데 상품이고 아 여기 또 달라 직항 같은 경우도 이렇게도 개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달라스에 BHC 직항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지금 달라 직항 항공권도 이렇게 뜨긴 하는데 나트랑은 없네. 그죠? 나트랑으로 바로 들어가는 항공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스는 어때? 그래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통화와 모두투라 좀 다르게 여행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여행 상품 카테고리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해서 항공권 조회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좋은여행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조회는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스케줄 조회를 딱 한번 하시면 여기는 지금 일단 일반 항공권들로 보통 조회가 되는 거고 여기에 땡처리 알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땡처리 알림 설정이 이렇게 뭐 누르면은 뭐 카톡으로 뭐가 온다는데 사실 이 버튼에서 뭐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참 좋은 여행 담당자분이 이걸 확인을 하시면 어떻게 좀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날짜 원하시는 날짜에 이거를 찍어 놓으면 네, 항공권 특가가 전달이 된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날짜 때 특가가 나오기를 좀 기다려 보신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여행에서 이 방법으로 한번 알림 설정을 신청을 해 놓는 방법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항공권을 보통은 끊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서 한 참 좋은 여행도 이런 방법이 있다 뭐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 타 여행사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뭐 롯데관광 이런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 항공권 카테고리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 항공권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스카이스캐너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놓으신 다음에 모두투어하고 하나투어 첫 번째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행이즈 것까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면은 진짜 저렴하게 15만원, 20만원 정도까지도 세이브를 하셔가지고 항공권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뭐 바이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알고 있었던 노하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저도 바이럴 해가지고 뭐 돈 받고 이렇게 영상 올리고 하면 참 좋겠지만 예, 저는 그 정도 깜냥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네 악의적인 예, 댓글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모모였습니다.